헌법 제103조 보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법원편을 공부하실 때 특히 그 법원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법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법원 행시라든지 법무사, 그다음에 법원직 구급,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주최하는 어떤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법원 조직법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책에 법원 조직법 양날개에 기출문제를 쫙 달아드렸으니까 그 기출문제를 거의 다 풀어보세요.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타 시험에 비해서 그 법원 조직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좀 까다롭게 물어보니까 요 법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원 조직법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 제가 드렸던 대로 이게 사실하고 당위 이렇게 이제 법 공부가 이 당위의 영역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이 당위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참 하고 거짓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도 이참 진리를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니까 어떤 정답을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위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가치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설이 이렇게 대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학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1설, 2설, 그다음에 이제 뭐 판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제기, 학설 대립, 판례, 검토. 그래서 문학판검 이렇게 목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채워 나가실 때 이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뭐야 주관식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 설들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구체적 타당성하고 법적 안정성 그냥 이 구체적 타당성은 법적 안정성 속에서 이 학설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논의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어떤 문제에 주어진 어떤 뭐 법률이라든지 그 문제에 주어진 어떤 그 당사자들의 그 대립 그 양상을 보고 아, 구체적 타당성하고 법적 안정성 속에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그 좋은 어떤 판단의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뭐두 가지 어떤 이 가치를 딱 가지고 여기서 비교 형량에서 이 학설을 그냥 자기가 답안지를 채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불의의 타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채우셔서 판례도 그냥 약간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변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답안지를 그 채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 연습을 안 하셔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그냥 들어가서 생각 안 나면 그냥 사실이 아니니까 이 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학설 대립 속에서 그좀더 이게 타당한 부분을 자기 견해를 이거에 따라 이게 그냥 설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학교에서 치는 모의고사라든지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를 그냥 겁내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서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답안지를 채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그 답안지를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겠다. 이게 쓰다 보면 이렇게 딱 체득이 돼요. 그걸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을 읽을 때도 어느 부분에 이렇게 키워드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책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되거든요. 답안지 근데 이거는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써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론과 관련돼서 그 저희 카페 자료실에 이걸 제가 이렇게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선택형 시험하고
그 사례형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방법, 변호사 시험 공부 방법론과 관련된 글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짧게 짧게 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에서 제가 그 참조해가지고 그런 방법론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이 쓰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그러니까 요렇게 극복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렇게 걱정되고 그러지만 이렇게 그 변시 준비 분들 중에서 N시생 분들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그럴 때 이렇게 시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10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 이 규정의 의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조항인데, 사법권의 독립이란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리,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예요. 독립의 내용. 권력, 그렇죠. 이걸 규정한 이유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조직 운영 및 기능 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독립, 그다음에 법관의 독립, 법관의 직무인 재판상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독립. 물적 독립은 재판상 독립이에요. 그다음에 법관의 신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독립. 자, 인적 독립은 신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일단 독립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의 그 전제로서 그 신분이 굉장히 보장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법권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뭐냐? 이걸 이제 물적 독립이라고 하는데, 법관이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 자신의 양심에 따를 뿐, 국회나 집행부는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하겠죠. 삼권 분립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도 상급 법원이라든지 소속 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소송 당사자나 그 밖의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요게 이제 재판상 독립이고 물적 독립이라고, 그다음에 신분상 독립을 인적 독립이라고 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제라고 했죠. 그래서 법관의 인사의 독립과 법관의 자격과 임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이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법원조직법 8조의 문제. 8조가 뭐라고 규정했냐면,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아니에요.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꼭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이는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그게 아니라, 상급 법원이 파기환송,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에 담긴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이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는, 1심, 2심에서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뭐 예를 들어 2심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파기환송 내리면 그 거기서 그 대법원이 판단한 그 사실적 법률적 판단에 기속된다는, 이거는 삼심제를 두고 있는, 신급제도를 두고 있으면 당연히 그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적 상소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 기속은 당해 사건에 하나요. 그러한 것이고, 다른 사건인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건일지라도 하급심 법원이 상급 법원과 다른 견해를 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사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유로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여기에는 기속되는 거죠. 자, 그 의미라는 거. 그래서 요고 관련된 판례인데, 상급법원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473페이지에 있는데, 8조가 당해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신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에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종 사건에 대해서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무슨 계속 출제되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아니라는 거. 자,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헌법 제103조 같이 살펴봤습니다.